썸데이 선수의 에코픽 활약이 지금 주된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롤챔스에서 에코의 활약이 지금 대단해요. 종횡무진하고 있는데, 픽률이 무려 16.22%예요. 롤챔스에서 이렇게 아이돌격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코픽, 어떻게 보시나요? 에코라는 픽이 요즘 롤챔스 메타에 맞는 라인 스왑 단계에서도 이제 탑을 밀고 나서 긴 라인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잡아먹기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원거리 딜러를 잡아먹기도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시간에 톱니바퀴, Q스킬, 그리고 패시브 데미지, 그리고 스킬 붙을 수 있는 거, 얼건 나온 후에 쿨타임 감소와의 시너지, 뭐 여러 가지가 중반 단계에 있어서는 좀 너무 OP 수준의 데미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코픽은 캐리할 수 있는 탑솔로라면 무조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에코가 극 후반대로 가면 딜량이 좀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딜량이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에코라는 그픽 자체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솔로 랭크 기준도 그렇고 대회 기준도 그렇고 40분 넘어가는 경기에서 굉장히 그 승률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눈에 띄게 많이 내려가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 탑에서 40분 이후에 상대방 마오카이가 순간이동을 타고 민병대 순간이동으로 이니시에이팅을 연다. 근데 에코는 그게 안 돼요. 에코는 더블 스킬이 3초 뒤에 발동되는 광역 범위 스턴인데 그거를 후반에 40분 정도 되는 게임에서 맞아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선은 진입 타이밍부터 이니시에이팅을 확실하게 걸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단점이 되는 게 방템의 효율이 굉장히 높은 게 40분 이전까지가 높아요. 근데 딜러들이 공격 아이템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방템보다는 공템이 효율이 좋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40분 이후이고, 에코는 기본적으로 몸이 굉장히 단단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유틸리티 그리고 데미지로 승부를 보는 챔피언인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데미지 싸움이 되기 때문에 에코가 승률이 좀 많이 죽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탑에 에코가 나왔을 때뭘 대치를 해야 좀 에코를 찍어누를 수 있을까요? 라인전 단계에서 사실은 에코가 절대 강한 챔피언이 아닐 뿐더러 이 강하지 않다라는 거는 티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극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찌됐든 한타한테 꾸역꾸역 버티면은 비슷한 템을 가지고 탈든 상태로 뭔가 운영 싸움이나 합류 싸움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에코가 괜찮은 픽은 맞아요. 근데 저 티어 구간에서 다리우스, 막 트린다미오 이런 그냥 라인전 깡패 캐릭이 나오면은 에코로 이거 못 버텨요. LCK 보니까 꿀이던데 왜 나는 막 Q 던지고 이래도 밀리지? 원래 에코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르저들 상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 하시는 것보다는 이 챔피언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숙달이 돼야지 이거는 꿀을 빨수 있을 정도의 좀 그런 위치의 챔피언이라는 생각이 네, 저는 들어서 꼭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파이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에코의 장점은 하나를 무력화시키는 거고 이쪽에서 딜러가 하나가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딜 부족으로 나머지 구도에서 이득을 보는 건데 이 구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개인적으로는 플레이오프에서도 가장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전략 픽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캐넨이거든요. 캐넨 리산드라 조합 뭐 KT 같은 경우도 나왔었고 그 락스타이거즈의 스맵 선수도 굉장히 잘 다루는데 캐넨의 장점은 뭐냐면 탑 챔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적의 딜러를 물어서 탱킹을 하는 게 아니라 딜로 그냥 다 녹여버립니다. 근데 이 구도가 되면은 시비르가 정말 바위계 모드로 궁만 키고 도망해가도 캐넨이 나머지를 싹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광역 딜로 탑 챔프가 한타에 기여하는 방법이 에코에 대한 어떤 상대 버파이법 중 하나고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던져두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최근 핫한 픽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코의 각 약점과 또 파이법에 대해 다 각도로 살펴봤습니다.